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들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살고 싶어도 그 특정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없으면 좀 거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민간주택을 활용해서 더드림주택처럼 공급을 할 경우의 장점은 위치에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랑 함께 공공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시유지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가 개발되었다 보니까 대규모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을 보면은 장년층은 대부분 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세요. 청년 신혼부부층에 비해서. 그러면 장년층의 주택을 공공에서 활용해서 저렴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네, 처음에 그 질문을 하게 되고요. 장년층의 주택인데 비어있는 주택을 서울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을 해서 필요한 계층에 공급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더드림 주택 사업인 거고요. 더드림 주택 사업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한 이유, 그리고 주택연금가입주택하고 한 이유는 주택연금가입자들은 연금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가입주택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 사업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더드림주택으로 한 이유는 주택연금가입자분들이 기존의 주택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공간 제공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으신다 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더드림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이제 주택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꿈의 주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더드림 주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들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살고 싶어도 그 특정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없으면 좀 거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민간주택을 활용해서 더드림주택처럼 공급을 할 경우의 장점은 위치에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 신혼부부들의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택연금가입자라 해도 모두가 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주택연금가입자는 최대한 그 주택연금가입주택에 거주를 하게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가끔 불가피한 사유로 예를 들어 요양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거주를 하게 된 상황이 되었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집을 비워놓으셔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 집을 계속 비워놓은 채로 공실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실로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는 그 기회비용을 시나 SH공사가 조금 지원을 해서 청년 세대 또는 신혼부부, 장년층이 아닌 다른 세대에게 공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의 시범 사업을 청년 신혼부부로 이제 우선 국한을 했던 이유는 일단 청년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 공간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타깃층은 우선 청년 신혼부부로 했습니다. 한 가구당 100만 원 이내 환경개선 공사 비용을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드림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돼 있는 주택, 입주자가 어떤 사정 때문에 집을 비워야 됐을 때 그 집을 SH공사가 빌려서 신혼부부한테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SH공사 역할은 단순하게 이제 집 빌려서 다시 집 빌려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SH공사가 중간에서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불필요하게 마찰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율하고 주택관리, 임대주택관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령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택을 가지고 기존에는 연금을 받다가 다시 임대소득까지 추가적으로 받는 개념이거든요. 꾸준하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분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소득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세입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다투거나 이럴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신혼부부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집주인하고 큰 소리 안 내고 쿨하게 이제 살고 싶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SH공사가 지금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셨고 다른 사정 때문에 집을 비워야 되시는 그런 사정이 생기신 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드림주택에 신청하고 싶다라고 신청하시면 그 내용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SH공사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SH공사가 전차인을 찾게 됩니다. 전차인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고요. 여기서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미만이면 됩니다. 거주지가 서울시거나 아니면 근무지가 서울시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근무지가 서울이다 그런 경우 가점도 부여가 됩니다. 저희 더드림주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 그런 주택이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더드림주택은 올해 1월부터 저희가 영등포구, 동대문구, 양천구, 성북구 이렇게 4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많이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더드림주택이 어떤 모습일 것이냐. 더드림주택은 공공주택이라기보다는 공유주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고 주택연금도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더드림주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들은 점점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자산을, 사회적 자산을 공공기관과 민간의 소유자, 민간의 수요자들이 협업해서 공유하는 공유주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에서 훨씬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노후 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토록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내 집에서 살면서 부부 모두 평생 동안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집을 가진 노년층의 소득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요즘과 같이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가 주택연금 가입 적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연령, 가입 주택 가격, 주택 유형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아파트, 다가구, 단독, 연립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소유자이면서 주택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기준은 조만간 공사법 개정을 통해서 시가 9억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먼저 평생 지급과 평생 거주가 보장됩니다. 가입 시 결정된 연금액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기대수명을 초과하여 장수하는 경우에도 내 집에서 평생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합니다. 둘째, 배우자도 100% 든든하게 보장됩니다. 가입 당시에 결정된 연금액이 가입자 사망하더라도 100% 동일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종료 시 정산 후 남는 금액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드리고 부족분은 국가가 부담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가입자는 손해 발생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울시 노년층의 주택연금 이용자 변 확대와 주택연금 이용자가 더드림주택 사업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가입 초기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